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 시즌3.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드디어 지게차의 사각지대를 잡았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좌측캠이 있고 우측캠이 있죠? 그리고 가운데 후방 카메라가 있고, 지금 마스터 부분에 이 사각지대 보이시죠? 저 사각지대가 엄청납니다.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때 보면은 같은 속도로 비슷한 속도로 가게 되면은 버스도 가려질 정도예요. 굉장한 사각지대죠. 저 사각지대가 드디어 잡혔어요. 뭐 간단한 거였는데 그동안 이제 전방에 카메라를 하나만 설치하고선 잡으려고 했으니까 어디다 설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 앞에 행가방 쪽에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, 카메라가요. 그 유선으로 설치하게 되면 선이 이 체인을 따라서 또는 그 호스를 따라 돌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끊어지더라고요. 끊어져갖고 아주 해볼 도리가 없어요. 오래 사용을 하지 못하죠. 또 카메라도 전방에 나가 있으니까 다른 물건에 부딪혀갖고 파손도 되고 그럽니다. 줄도 잘 끊어지고요. 그래서 이제 고민 하다가 간단히 해결했죠. 양쪽에 탑 양쪽에 캠을 설치하고 나니까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. 지금 이제 작은 화면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물체 다가오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양쪽 캠이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다고 볼 수 있죠. 전방 사각지대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. 물론 부피가 큰 물건을 들었을 때는 그 물건에 의해서 또 가려지긴 하죠. 그때는 이제 센터 위에다가 안테나 캠, 루프 캠을 설치하죠. 그러면은 이제 물건 앞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잘 안 쓸 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 이 좌측형 우측형 갖고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. 자, 오늘 간간이 작업 영상 설명해 드리면서 요 캠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식으로 비춰지나. 판넬 하차로 왔는데 그 전에 현장 정리를 하고 있죠. 자, 이때 제가 이제 이 철근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, 밑에서. 물론 한 다발보다는 가벼운 철근이긴 하지만 이걸 한 대 맞으면 쌤 흥둥이를 한 대 맞는 거나 똑같아요.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상당히 위험한 거지. 이렇게 철근 들었을 때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, 또 사람들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죠. 근데 충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움직입니다. 사람들이 위험 반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거죠. 자, 이제 이 철근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이제 제자리에 놓고 위로 올라가네요. 밑으로 내려요. 어떻게 판넬을 하차해야 되는데 이곳은 상당히 넓은 운동장 같은 곳이죠. 판넬 하차하는데 크게 어떤 뭐 위험성이 보이진 않습니다. 아까 살펴보니까 판넬이 네 다발에 실려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뜰 것인가 또는 나눠서 뜰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두 번에 뜨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요거 자석판이죠. 지금 몇 년 쓰니까 이제 다 낡아갖고 새로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자석판도 한 번에 많이 맞추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는데 저 혼자 하나씩 맞추다 보니까 꽤 고가품이죠. 하나 사면은 몇 년씩 써야 됩니다. 잊어 먹거나 그러지 마시고요. 그러나 저거 하나로 인해서 많은 이미지 개선이 되죠. 판넬이 장판 내릴 때는 일찍 내리는 게 좋아요. 사실은요, 이게 이 판넬 같은 경우는
우레탄 판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해요. 그래서 잘 꺾이질 않는데 여기 스티로폴 판넬이거나 인슈 판넬 같은 경우는 꺾일 수도 있어요. 그 무게 자체가 무거워갖고 특히나 인슈 판넬 그 그라솔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판넬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요. 그런 거는 하나씩 뜨는 게 맞습니다.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한 다씩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상체할 때는 공장 가보시면은 아마 포크발이 4개짜리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4개짜리로 상체를 하기 때문에 판넬 다루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가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포크발이 2개죠? 포크발 2개로 저 판넬의 무게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. 판넬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발 두 개 갖고 중간에서 그 하중을 받아야 되다 보면은 스티로폴 판넬 같은 경우 그 부분이 만약에 스티로폴이 이어진 부분이라면은 판넬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하나씩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. 이날 뭐 급하지도 않았는데 왜 두 개씩 같이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. 이 판넬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판넬은 판넬이에요. 철판 자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. 중간에 그 충전된 내용물이 그 힘을 받아주는 건데 뭐 저 충전물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? 자, 어쨌거나 두 다발 떴으니까 두 다발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. 자,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부피가 큰 물건을 들었을 때는 좌측캠 우측캠이 다 무용지물이죠. 이게 바로 지게차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.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루프캠이라 그래갖고선 지난번에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. 센터 위에다가 안테나처럼 세우는 캠이 있죠. 그거 설치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 굉장히 넓고 장애물도 없고 또 신호해 주시는 분이 양쪽에 있어갖고선 그냥 작업을 하고 있죠. 그 캠 없이요. 캠 대신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렸습니다.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방샷을 확실히 잡았는데 부피가 큰 물건 빼놓고 지게차 폭보다 지금 작은 팔레트 짐 있죠? 물론 높아도 상관없습니다. 작은 팔레트 짐 같은 경우 그 시야를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기회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처음 보여드리는 영상이죠.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. 너무너무 만족합니다. 대만족이죠. 지금까지 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. 제 지금 지게차 보면은 뭐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. 자,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 파이프 위에 설치된 거 왼쪽부터 보면은 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좌측 캠, 그리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게 후방 카메라,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우측 캠,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맣게 반짝반짝 하는 게 후방 감지기, 그리고 이제 밑, 거기 이제 가운데 보면은 제 핸드폰이 붙어 있고, 옆에 보면은 사이렌이죠, 사이렌.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은 이건 이제 전방 캠 쓰던 건데, 비상용 모니터예요. 다른 카메라 하나 설치하려고 또 준비 중이고요. 또 오른쪽에 보면 이제 후방 카메라 지게차 웨이트 바로 밑을 비춰주는 거죠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걸 따진다 그러면은 후방 감지기예요. 그 각발프의 맨 오른쪽에 설치된 불 반짝반짝 하는 거 후방 감지기. 다 없어도 후방 감지기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.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웨이트 바로 밑을 비춰주는 후방 카메라.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 오늘 설치한
한 일주일 전에 설치한 왼쪽 캠, 오른쪽 캠. 요거 정말 좋습니다. 주행할 때 이 마스트가 가리던 그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고 날 때 보면은 이 마스트에 가려서 사람이 앞에 있어도 모르죠. 그런 사고를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요즘에 하도 지게차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또 어라운드 뷰라고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생겼다고 합니다. 네. 뭐 저는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지게차는 스스로 그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.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게차에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.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.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죠. 근데 그런데 연루되지 않으려면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. 그 최선을 다하는 거는 일단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. 근데 지게차가 너무너무 많은 사각지대가 있어요.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가 바로 마스트로 인한 그 사각지대였어요. 주행하다 보면은 버스가 통째로 가려질 적이 있죠. 아예 안 보입니다. 그 횡단보도 있는 사거리 같은 데서 막 우회전을 하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바로 바퀴 앞에 있을 때도 있어요. 그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사각지대를 잡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제가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 요거 설치함으로 해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. 자, 이제 오늘 영상은 그냥 요 카메라 설치하고 맛배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요런 거 대략적인 거예요. 그쪽으로요? 저쪽으로. 지금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이 카메라 두 개 설치한 걸로 인해서 왜 지금까지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냥 전방에 좌측 우측에 하나씩 설치하면 되는 것 같다가 맨날 가운데 하나만 설치하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. 자, 요건 제가 이제 칭찬해주고 싶어요. 팔레트 엔진 같은 거 지게차 폭보다 좀 작은 거 있죠? 높이는 상관없습니다. 좌측 우측 다 보여요. 그 짐을 들고도요. 그 짐 앞에 쪽까지 거의 다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작업하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.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 마스트 사각지대를 다 잡았다는 거. 아, 이제 정말 만족합니다. 이게 시즌3에나 와서야 드디어 제가 이제 완벽하게 그걸 시야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처음 제 지게차를 타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모니터 때문에 어디로 눈이 가야 될지 모르죠. 이것도 하나의 적응이죠. 저는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갈 때는 어디를 보고 또 무의식 중으로도 그 모니터에 사람이 온다거나 이런 게 다 보여요. 꼭 안 보더라도 오게 되면 보입니다. 이제 보는 요령이 생긴 거죠. 아무리 모니터가 많아도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되죠. 자, 오늘은 장판대를 하차하고 있는데 요거 되도록이면은 한 달씩 하차하세요. 한 번에 두 단씩 하차하다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. 분명히 있어요. 특히나 인슈판넬, 그라스울 판넬은 정말 꺾입니다. 되도록이면 판넬 그냥 하나씩 해도 네 번이면 하차하잖아요. 어차피 1단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. 자, 이제 한 대 더 있는데 이거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은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난관이 있을 거예요.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. 그 영상은 오늘은 이제 작업하는 영상은 중요하지 않고
오로지 오늘 영상의 목적은 좌측캠 우측캠의 설치로 인해서 마스트 시야가 확 살아났다는 거예요.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. 요 카메라 설치하러 해서 정말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주행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. 다음에 제가 천천히 주행하면서 좀 비교 같은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트에는 안 보이지만 이 카메라에는 보이는 거, 이런 거 조금 더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스스로 달아서 확인해보시면 더 좋아요. 솔직한 제 입장으로는 그 어라운드 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어라운드 뷰는 이 전방 마스트 때문에 정확하게 시야를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방 시야를 다 잡았습니다. 자,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무사히 작업 끝까지는 안 보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